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얼마나 그 옛날 맛이야. 오빠, 230호기 배추인데 김장하는데 네. 식구는 두 명이요. 네. 배추가 이쁜 사람한테만 가. 식구 둘의 김장 배추가 자그마치 230호기. 오늘 산골 옹달샘이 북적이는 이유입니다. 그 많은 배추 곱게 양념 옷 입혀주러 지인들이 총출동했거든요. 1년 두고 먹을 산골 비상식량의 맛을 좌우하는 건 김치 속 양념. 맛있어요. 김치 속 넣느라 두 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여인들 위해 사랑꾼 현재 씨가 나섰습니다. 김장이 1년지 대계라면 산골 밥상 차리는 일은 일일지 대계. 손님들 굶기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저거 찍어서 그렇게 하면 한 대요. 황기. 엄나무. 네. 저기 집된장. 카레에 강황까지 넣어 잡내 쏙 뺀 돼지고기는 오늘 산골 밥상 대표 메뉴입니다. 김치 속에 굴과 수육은 약방의 감초. 빠지면 섭섭하죠. 빨리 앉아. 이제 앉아서 이제 드시오. 이거 마셔. 나 세 개만 더 먹지. 많이 드셨습니다. 다 먹고 이제 할까? 산골 밥상이 사실은 뭐 반찬 얼마 안 되는데 사실 굉장히 정갈하거든. 그렇게 깨끗하고 맛있고. 응? 게다가 종일 고되게 일했으니 시장까지 거든 한상. 이보다 더 맛깔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또 이렇게 해주실래요? 내일 또 하러 올게 이거. 다시 담았던 거 빨자 그럼. 너무 맛있어서 하는 소린데 진짜 내일 또 오고 싶어 이거. 제발. 이것이 한번 맛보면 또 오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산골 밥상의 매력입니다. 조용할 리 없는 채옥 산방이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오늘은 억새집 가을 김장하는 날. 맏며느리 현숙 씨와 큰아들 상곤 씨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채옥 씨 얼굴은 꽃처럼 폈습니다. 그리 좋으실까요? 인간 대화 좋지 뭐. 그런데 세 식구가 둘이 아니라 넷입니다. 두 분은 누구신데 이렇게 와서 김장을 도와주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 며느리 친정엄마 시고 네. 저쪽에는 우리 며느님 동생. 아 그래요? 네. 저 거제 식구들 다 왔어요. 거제도. 사돈집 김장을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네. 할머니도 오셔? 맨날 우리 할머니는 시어머니고 나는 이제 며느리. 맞아 맞아. 사돈 어른도 좋으시고 공부가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어릴 때마다 도와주고 하니까 고맙죠. 이거 사러 마시지. 봄이면 나물 캐러, 가을이면 김장하러 사돈댁 식구는 억새집 일손 도로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양님 덮어라. 여기 전부 다 여기는 직접 농사 지은 거니까
우리 물도 좋고 우리 피디들은 맛있어요. 아주 충분히 맛있어. 김장 끝나갈 무렵 모두 출출해질 시간. 억새집 가을 김장의 대미를 장식할 음식이 정지에서 끓는 중입니다. 지리산 흑돼지 수육은 채옥여사 김장날 빠지지 않는 산골 성찬. 수육을 맛보아야 김장했다 말할 수 있지요. 흑도 드세요. 구운 날은 구워지만 됐다. 한솥밥 식구로 오랜만에 둘러앉으니 정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들 입이 얼마나 게을른지 아나? 아이고 입이 게을러서 그래. 아무리 어디 가면 잘 먹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지 몰랐는데 죽고 학식과 버치를 잘못 들나서. 타고난 지식이 그래서 그래. 같이 모여서 이렇게 드시니까 좋으세요? 맛있지. 너무 해준 게 같은 음식이라도 너무 해주면 맛있지. 내가 해서 먹는 거. 저는 피곤을 망쳐 나는 좋아. 혼자 계시잖아요. 여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찾아온 손님들하고 얘기하고 세상 돌아온 얘기하고 또 어머니 경험 같은 지혜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런 재미 때문에 손님을 이렇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누구도 그렇고 나도 그 건강하게 살자. 예, 예, 그래 엄마도 건강하세요 엄마도. 엄마. 아이고 고맙다. 예. 진짜로 고맙다. 참말로 우리 피디들 덕분에 우리 아들은 나다. 20년 만이나 아이고. 진짜로 진짜. 채옥 씨는 오늘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